1969년 7월 16일, 모든 인류의 꿈을 아는 채 발사된 우주선 아폴로 11호. 아폴로 11호는 지금껏 인류가 그저 바라보기만 했던 신성한 존재, 달에 직접 가본다는 중요한 사명 아래 머나먼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약 4일 후, 아폴로 11호는 드디어 꿈만 꾸던 달에 도착하게 되었고, 곧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장면이 탄생하게 되죠. 이 순간은 분명 400만 년의 역사를 가진 인간에게 있어 다시는 오지 않을 영광스러운 첫 경험이었으며, 그동안 지구라는 곳에 사고가 갇혀있던 우리 인류에게 새로운 무언가를 깨닫게 해주는 큰 전환점이기도 했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사고는 지구에서 일어나는 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구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거대한 우주의 이야기로 생각이 확장되며, 산업혁명에 있어 우리 인류는 또다시 엄청난 과학기술 발전의 시대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예전까지는 꿈만 같이 여겼던 일들을 이제는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게 되는 발전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죠. 그런데 몇몇 사람들은 우리 인류가 이뤄낸 위대한 업적, 달 탐사가 조작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지 소련과의 경쟁에서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 스튜디오에서 달에 갔다 온 척 촬영한 것이며, 우리 인류는 그 당시 달에 갈 기술력도 경제력도 아이디어도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하죠. 그리고 이 달 탐사 날조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입을 모아 빠지지 않고 제기하는 의문이 하나 있었으니, 그 옛날에 기술력이 부족했을 때에도 달에 갔는데 왜 그 이후에는 달에 가지 않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아폴로 11호가 달에 갔다 온 것도 벌써 무려 60년 전의 일인데, 그 사이 우리 인류는 정말 눈에 띄는 번영과 번성을 누리게 되었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달 탐사 한 번을 더 갔다 오지 않는다는 게 이상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분명 60년이라는 시간 동안 눈부신 발전을 이룩한 만큼 이제는 달에 한 번 갔다 오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을 텐데, 그 이후로 한 번도 가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들의 의심을 사기 충분하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단 하나입니다. 왜 우리는 도대체 이 달에 집착을 하고 있는 걸까요? 도대체 달이 뭐길래 나라와 나라가 나서 달에 가기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쏟고, 달이 뭐길래 달에 갔느니 조작이느니 하는 것일까요? 사실 우리가 현재 달에 가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예전보다 많이 이성적이어지고 똑똑해졌기 때문입니다. 결코 우리가 1969년에 달에 갔다 온 것이 조작이어서 지금 달에 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죠. 그 시대에는 시기적으로 소련과 미국이 우주 군비 경쟁을 벌이던 시기다 보니,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고의 목표를 이루는 합리적인 생각보다는 최단 기간 동안 최고의 목표를 이뤄야 하는 무식한 생각을 가지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달 탐사라는 무리한 목표를 잡게 되었고, 이 프로젝트에 무려 20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할 수 있었던 것이었죠. 사실 우리가 달에 갔다라는 사실, 혹은 달에 간 게 조작이라는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미국과 소련이 달 탐사에 집착했던 이유는 달에 대한 무궁무진한 호기심을 풀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상대 나라보다 자신의 나라가 우수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 훨씬 컸으니 말이죠. 게다가 그로부터 60년이 흐른 현재, 지금은 그 전보다 과학기술이 비교도 되지 않을 수준으로 발전했기에 굳이 직접 달에 가지 않아도 우리가 원하는 달에 대한 정보는 지구에서도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굳이 200조 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돈을 들여서까지 직접 달에 갈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아직도 이 달에 가지 못해 안달인 것일까요? 왜 미국은 갑자기 이 달에 가려고 온 힘을 다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방구석에서 알아볼 과학, 달이 없어지면 인류에게 생기는 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00만 년 전 고요하던 이 지구에 폭풍을 가져다 줄 존재가 하나 탄생하게 됩니다. 바로 현재 이 지구를 지배하고 있는 위대한 동물 인간이 말이죠. 사실 인간이 등장하기 전까지 지구에는 많은 동식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인간이 지구를 지배했던 기간보다는 인간 이전의 동물들이 지구를 지배했던 기간이 훨씬 길 정도죠. 하지만 그 동물들과 인간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그들은 비록 우리보다 몸집이 크고 강한 힘을 가지고 있을지언정 우리보다 똑똑하지는 못했습니다. 단지 본능에 이끌려 배가 고프면 사냥을 하고, 잠이 오면 잠을 자고, 놀고 싶으면 노는 그야말로 동물이라는 정의에 가장 들어맞는 생활 양식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그에 비해 인간은 그들처럼 행동하고 싶어도 그렇게 살 수 없었습니다. 배가 고파 사냥을 하기에는 너무나도 약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그저 끌리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본능이 이끌리는 대로 살기에는 제약 조건이 너무나도 많았죠. 결국 그들은 이런 악조건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다른 동물들보다 똑똑해지는 선택지를 걷게 됩니다. 그리고 엄청난 진화를 이룩하게 된 인간은 마침내 이 지구를 지배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인간 탄생 이전까지 지구를 지배하고 있던 동식물들은 지구의 환경을 파괴할 지언정, 자연 상태에 존재하지 않는 무언가를 새로 만들어낸 적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그저 원래 존재하던 걸 섭취하고 먹고 먹힐 뿐이었죠. 하지만 인간은 새로운 물질들을 마구마구 만들어내었습니다. 물론 이 우주상에 존재하는 물질일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이 지구에 그리 많지 않은 것들을 마구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바로 플라스틱이 있겠죠. 그렇게 지구는 이전까지는 자신이 만들어낸 것들만 컨트롤하면 됐었다면 이제는 인간이 만들어낸 것까지 소화해야만 하는 어려운 임무를 맡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으로 혹은 우리 인류의 무분별한 발전의 부작용으로 지구는 온도를 올리기 시작했죠. 결국 지난 2015년 유엔이 주최한 파리 기후 협약에서는 산업혁명 이후 지구의 온도가 2도 상승하는 것을 규제하기로 합의했는데요. 사실 말이 2도지 이미 산업혁명 이후 지금까지 1도가 오른 상태로 여기서 1도가 더 오르게 된다면 우리는 2도 상승을 막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2도가 무엇이 그렇게 중요한 걸까? 고작 1, 2도 차이가 어떤 유의미한 변화를 줄 수 있기에 이렇게 호들갑인 걸까라고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구는 과거에 비해 많이 뜨거워졌고 그렇기 때문에 이 1, 2도의 차이가 굉장히 큰 것이었는데요. 만약 지구의 온도가 여기서 1도 이상 더 상승하게 된다면 우선 첫 번째로 바닷속에 살고 있는 산호초들이 사라질 것이라고 합니다. 고작 산호초가 없어지는 건 또 무슨 문제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산호초는 바닷속 생명체들에게 있어 굉장히 소중한 보금자리인데요. 현재 어류 중에 4분의 1은 어린 시절 이 산호초에서 보내며 어른이 될 때까지 다른 포식자들로부터 몸을 숨깁니다. 하지만 이 산호초가 없어진다면 어린 개체들이 살아남기 어려워질 것이고 이는 다시 말해 생물의 다양성이 붕괴되어 우리가 바다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식량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뿐만 아니라 온도가 올라가는 만큼 그 영향 역시 우리들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올 겁니다. 올해 여름만 해도 폭염을 기록할 때는 이렇게 더웠던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연일 기록을 갱신했는데 언젠가부터 기록을 갱신할 정도로 덥지 않은 해가 없었던 느낌이죠. 게다가 이런 이상기후로 홍수나 폭설, 허리케인 같은 것이 예전보다 훨씬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아직 지구의 온도는 1도밖에 오르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여기서 1도가 더 올라 총 2도가 오르게 된다면 그때는 하루 걸러 하루 꼴로 자연재해가 찾아올지도 모르죠. 물론 그때가 되면 빈번하게 찾아오는 자연재해를 막을 방법을 마련하겠지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재원과 물자를 고작 기후재난에 의해 무너지는 걸 막는 데 써야 할 겁니다. 다시 말해 미래를 위한 무언가 새로운 가치를 만들기 위해 재원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과거 인간의 업보로 인해 찾아오는 자연재해를 막기 위해 돈을 허투루 쓰게 된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절망적인 소식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는데요. 2015년 100개가 넘는 나라가 모여 합의한 파리기후협약은 지구의 온도가 상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24%, 미국은 28% 줄인다는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100개국의 나라들이 전부 약속한 대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100% 줄이는 데 성공했다고 해도 우리는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는 걸 막을 수 없었습니다. 100% 줄인다고 해도 지구의 온도는 거의 3도 가까이 올라가게 될 것이라는 현재 국제기구 IPCC의 발표였습니다. 때문에 현재 우리는 지금까지의 생각과 지금까지의 기술로는 이 온난화 현상을 막을 수 없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서는 지금까지는 없었던 혁신적인 기술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은 그 방안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달이었는데요.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자연재해, 끝을 모르고 올라가는 온도, 계속해서 부족해져만 가는 식량. 인류에게 있어 지구는 더 이상 살아가기에 적합한 행성이 아니게 되고 있고, 과거 지구에 군림하던 공룡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렸던 것처럼 우리 인간도 임계점을 넘어서는 순간 이 지구에서 사라져버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 인간은 공룡과는 전혀 다른 지적 생명체입니다. 공룡들은 우주에서 날아오는 운석을 피할 겨를도, 피할 생각도, 막을 생각도 없었겠지만 우리는 공룡처럼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지만은 않을 겁니다. 그에 따라 우리는 이 지구에서 오랫동안 살아남기 위해, 인간이라는 종을 지키기 위해 새로운 방법들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방법의 첫 번째 단계가 바로 달이었죠. 사실 지구와 비슷한 행성을 찾아 식민지로 만든다는 계획은 꽤나 오래전부터 있어왔던 계획입니다. 보통 테라포밍이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하지만 사실 현재 인류가 달에 집착하는 것에는 진짜 이유가 숨어 있었습니다. 2023년 현재 이 세계는 과거 미국이 겪었던 소리 없는 전쟁,
냉전이 다시 시작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어떤 체제가 우수하냐를 놓고 미국과 소련이 경쟁을 벌였다면 현재에는 과거의 냉전의 연장선상에서 누가 앞으로 이 세계를 지배할 것이냐를 놓고 미국과 중국이 경쟁을 벌이고 있죠.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주산업에서 중국의 이야기는 찾아볼 수 없었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중국은 무섭게 성장하며 홀로 달에 탐사 로봇도 보내고 화성에도 보내고 또 자국이 직접 운영하는 독자적인 우주정거장까지 만들고 있는 상황이죠. 그에 따라 미국은 중국의 이런 성장에 현재 자신이 유지하고 있는 우주기술의 1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 과거 소련의 콧대를 누르기 위해 달에 사람을 보냈던 것처럼 이번에도 중국의 콧대를 누르기 위해 달에 사람을 보내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단지 달에 가서 발자취만 남기고 왔던 과거의 아폴로 11호와는 다르게 이번에는 달에 가는 명확한 이유와 매력적인 근거가 있었습니다. 바로 달에 묻혀있는 무궁무진한 자원 때문이었죠. 달에는 수많은 암석들로 구성되어 있는 암석형 위성인데 달의 표면에는 아주 신비한 물질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헬륨3. 현재 태양은 스스로 빛을 내면서 그와 함께 바람을 일으켜 자신이 만들어낸 여러 가지 물질들을 내뿜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헬륨3인데요. 태양의 영향권 안에 있는 천체들이라면 모두 태양의 영향을 받아 헬륨3가 쌓이겠지만 지구 같은 경우는 자체 자기장으로 항성풍을 막아주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동시에 헬륨3를 얻을 수 없는 것이기도 하죠. 하지만 달에는 자체 자기장이 없기 때문에 몇십억 년간 이 달에 태양풍이 날려보낸 헬륨3가 상당히 퇴적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헬륨3가 왜 중요한 걸까? 현재 우리는 우주로 뻗어나가는 것 이외에 영원한 숙제를 하나 안고 있습니다. 바로 영원히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지옥 같은 굴레, 에너지 부족 문제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말 많은 방법을 시도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유력하고 또 됐으면 하는 것은 핵융합 기술인데요. 핵융합 기술은 말 그대로 원자와 원자를 핵융합 반응시켰을 때 나오는 어마어마한 에너지로 발전을 하는 것인데 이론상으로는 수소도 가능하고 헬륨도 가능하고 불가능한 원소가 없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능하냐를 따져봤을 때 가장 용이할 것으로 보이는 것이 바로 헬륨3인 것인데요. 현재 우리는 삼중수소를 이용해 핵융합 기술을 연구하고 있는데 지구에서 삼중수소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은 물론 아직은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어 현재 과학자들은 달에 풍부하게 묻혀있는 헬륨3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죠. 물론 이 달에 헬륨3가 얼마나 매장되어 있느냐는 과학자들의 의견에 따라 갈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보통 평균적으로 1에서 200만 톤 정도는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만약 우리가 핵융합 기술을 완벽히 구현해내는 데 성공한다면 달에 있는 헬륨3만으로 앞으로 인류의 에너지 부족 문제는 해결되고도 남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하나 있었으니 그렇다면 달에 있는 희귀 자원 헬륨3는 누구의 것일까요? 이 때문에 현재 미국은 물론 중국과 같은 나라들까지 달 탐사에 앞장서고 있는 건데요. 만약 어떤 나라가 압도적으로 빠른 속도로 우주를 개발해 헬륨3를 독차지할 수 있다면 그때는 헬륨3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나라의 힘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 사실 그래서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는 이러한 문제를 비롯한 우주 조약을 하나 맺었는데요. 그 내용에 따르면 달을 비롯한 모든 천체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었죠. 만약 어떤 선진국 하나가 천체 하나를 점령하는데 성공했다면 그 천체의 수를 늘리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이고 어느 정도 선진국이었던 나라들은 간신히 뒤따라잡을 수 있겠지만 그보다 못한 나라들에게는 기회조차 없는 것이기에 균등한 발전을 위해 그리고 우리 인류를 위해 이러한 조약을 맺은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완벽해 보이는 조약에는 아주 커다란 약점이 있었는데요. 이 조약은 천체에 대한 소유권만을 보장하고 있을 뿐 천체에서 나오는 자원에 대한 소유권은 명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달, 화성, 목성은 가질 수 없어도 이 천체에서 나오는 어마어마한 양의 자원은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는 지구에 사는 인류의 공통적인 발전을 위해 자원조차도 공유하자라는 조약을 만들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에 대한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각 나라들 그리고 스페이스X, 블루 오리진 같은 기업들이 하루빨리 달에 가기 위해 노력하는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런 세속적인 이유 이외에도 달에 주목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현재 스페이스X의 CEO 일론 머스크는 지구를 떠나 화성으로 이주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는 현재 2029년까지 화성의 기지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러기 전 필요한 초석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달의 기지화 전략이었죠. 아무리 화성이 지구 바로 옆에 붙어있는 행성이라고 하지만 분명 지구와 화성 간의 차이는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 먼 거리를 한 번에 주파한다는 것은 아무리 기술이 발전한다고 해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뿐만 아니라 지구에는 강력한 중력과 뚫고 나가야 할 대기가 있기 때문에 한 번에 거대한 용량을 쏘아올리는 건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인데, 만약 조금씩 조금씩 달에 물건을 옮겨놓고 달에서 한 번에 크게 크게 화성으로 간다면 훨씬 수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현재 행성 테라포밍 계획에 있어 달이 첫 번째 목표인 이유였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얼마 전 우리나라가 다누리를 쏘아올릴 때 나사에서 긴급하게 무언가를 부탁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그림자의 음영을 찍을 수 있는 카메라인 섀도우캠을 탑재해달라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섀도우캠으로 무엇을 하려는 걸까? 우리가 다른 행성으로 이주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당연히 엄청나게 많겠지만, 그 중에서 우리 인간이라는 생명체가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최근 밝혀지고 있는 연구에 따르면 우리의 달에도 물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추측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달의 극지방에 6억 톤가량이 묻혀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죠.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바다처럼 찰랑찰랑한 물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가로 세로 깊이 1m 정도 되는 토양의 작은 음료수 캔 하나 정도 되는 수분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만약 우리가 여기서 수분을 포집할 수 있다면 달에서도 물을 마시는 게 가능해질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달에서 얻어낸 기술로 다른 행성에서도 테라포밍의 어려움 중 하나인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달은 인류에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매력적인 천체일 수밖에 없는 것이었죠. 인류가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어두운 밤하늘을 밝혀줄 소중한 존재 달. 겉보기에 달은 그저 밤에 떠있는 무능한 천체처럼 보이지만, 만약 달이 없었다면 조수간만의 차가 없어 바다에서 생긴 생물이 육지로 올라오지도 못했을 것이며, 육지에 올라온 생물이 진화하여 우리 인간 같은 생명체도 만들지 못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만약 달이 없었다면 우리는 매일 밤 캄캄한 세상 속에 살며 아직까지도 어둠을 두려워하고 있겠죠. 게다가 이 달은 우리 인류에게 아낌없이 자원을 퍼주고 있는데, 만약 우리가 이 자원을 성공적으로 채집하고 성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문명의 발전을 겪게 될지도 모릅니다. 과연 우리는 달 탐사를 성공적으로 이뤄내어 문명의 발전을 누릴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방구석 과학이었습니다.